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체크해봐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 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제 먼저 확인해보시죠. 정부가 올해 들어 추진 중인 밸류업에 대한 첫 공시가 나온 지 어느덧 100일이 넘어섰습니다. 오전 시장의 주도주가 사라졌고 공포에 크게 흔들리는 이 시장 속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거래소가 이달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한 지가 이제 어느덧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거래소에서 아마 산출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KRX 지수라든지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밸류업 지수도 기본적으로는 평가 지표를 이제 우선 그 지금 7차 자문단 회의를 한 5차 때 사실 요게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림을 보니까 우선 뭐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으로 주가 자산 비율 PBR 그리고 주가 이익률인 PER, PER,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인 ROE, 요 정도하고 플러스에서 배당 성량, 그러니까 주주 환원 성과를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량 자사주를 얼마나 소각하는지,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과 주주 환원 성과, 크게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만드는데, 보통 이제 구성 종목이 우리가 밸류업 자체도 일본을 좀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에 비슷한 게 있거든요. 이게 일본에는 JPX 프라임 150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50개 종목을 여기에 넣어서 관리하는데 이걸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지수에 들어가는 거는 뭐 예상하기로는 한 100에서 150개 정도 종목이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국내 기업들도 밸류업에 대한 발표를 슬슬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포스코, 뭐 LG, 다양한 현대차 그룹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발표된 밸류업 지수 방안 중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밸류업 효과 때문에 수급 쏠림 현상이 코스피 시총 10위권 내에 일단 금융권에 먼저 진입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시총이 벌써 35조, 28조가 됐어요. 네. 여기 보면 순위가 지금 각각 8위에서 10위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17위에서 18위에서 지금 한 10계단 정도 다 올라왔거든요. 각각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금융주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주는 우선 현대차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베스터데이를 하면서 좀 공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배당 성장을 최소 25%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자사주도 3년간 3% 소각을 계속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선 뭐 이건 이미 주가에 영향 반영된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LG그룹하고 포스코그룹이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 LG그룹은 주 LG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네. 왜냐하면 주 LG가 이미 4분기에 기업가치 제고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하면서 지난달 29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했는데 공시를 보면 일단 5천억 정도 규모의 LG전자와 LG화학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3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주 LG 주가도 좀 움직일 거고 LG전자와 LG화학 주가를 5천억 규모를 매수를 해버리면 시장의 유동 을 좀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 개의 기업은 약간 효과 나타나는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포스코 그룹도 이런 뭐 행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초기에 요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우선 지금과 같은 오늘도 굉장히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9월 장세에서는 약간 반사 이익 정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면 물론 반사 이익이요. 이익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반사이기면은 뭐 지금 좀 전망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0대 그룹의 지각 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바라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이제 지각 변동을 보면 네. 나타내려면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자체 발광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거를 LED하고 OLED로 구분하는데 네. LED TV는 반사판이 있어서 네. 자체 발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뭐냐면 자체적으로는 힘이 없는데 수급 상황 때문에 기타 환경 때문에 주가가 뜨는 거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수에 편입되거나 네. 수급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가는 형태는 자체 발광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사판이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밸류업 지수는 저는 그 정도의 규모로 보셔야 되고 실제 이제 지각 변동이 되려면 자체 발광이 돼야 되죠. OLED가 돼야 그렇죠. 네. 본인 실적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죠. 네. 현대차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좀 떨어졌지만 본인 실적도 좋은데 수급도 몰렸어요. 네. 그러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판 효과 네. 정도로 시장을 읽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0위권에 안착을 했잖아요. 레벨업 많이 해서. 그럼 이거는 자체 발광인가요? 아니면 수급 상황 때문인가요? 수급 상황 때문에 그렇죠. 예. 본질 그래서, 자체는.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늘 좀 심플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네. 아 이거는 자체적으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종목이다. 아 이거는 반사 효과다라는 걸 그것부터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투자하실 때 선관을 고리가 훨씬 쉽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대부분 자체 발광이 하기 어려워서 반사판 효과를 하는 걸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체 발광을 하는 기업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이게 정부의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시장의 부양책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지수가 150개 종목으로 일본이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내에서 밸류업을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게 상장사 중에 1.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밸류업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은 기업들까지도 포함되게 된다면 이게 뭐 밸류업 지수일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증시가 레벨업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밸류업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네. 밸류업을 왜 하느냐에 대한 우리가 뭐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설에서 추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유명한 사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질문인데 밸류업의 본질은 사실은 정부에서도 원하는 것은 자체 발광할 수 있는 자체 발광을 할 만한 기업인데 자체 발광이 되지 않는 기업을 찾아서 네. 빛을 발하게 해주는 게 밸류업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업에 내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재 가치를 충분히 홍보하거나 밝히지 않아서 내재 가치가 낮아져 있는 기업을 좀 발굴해서 올리겠다는 게 밸류업의 본질이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수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내재 가치는 아주 높지 않은데 수급 상황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밸류업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주가가 오르거나 기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기업 자체의 가치 플러스 수급 상황이 맞물렸을 때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은 보면 시장에서 느끼시겠지만 기업 자체의 밸류가 높은 기업들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지수를 만들어서 수급 상황을 좀 몰아서 뭔가 조금 약간 효과를 보겠다는 것으로 좀 읽히는 부분이고, 오늘 아침 뭐 뉴스로 다 접하셨겠지만, 미국의 PMI 지수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발표된 게.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47.2를 기록했는데, 이게 보면, 뭐 3월보다 네. 50, 계속 몇 개월, 5개월째 지금 50m로 네. 밑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수급이 안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매크로 지수를 읽을 때는 매크로 지수는 항상 우리의 가늠자는 뭐냐면 아 지금 수급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겠느냐. 물론 9월 달에 미국의 금리가 발표를 하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자 그러면 수급이 물이 빠지는 거잖아요. 빠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그나마 억지로 수급을 조금 몰 수 있는 쪽에 첫 번째 판단. 그걸 이제 정부에서는 밸류업 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지수를 만들면
그나마 있던 수급 이쪽으로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그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150개, 100개 중 종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정적이니까 자체 발굴할 하는 골라라.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 두 개가 맞아떨어져서 시너지를 내는 기본 분명히 있다. 요거를 가리는 게 9월 장세에서는 본인의 인사이트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실적에 따라주면서 수급까지 붙을 수 있는 기업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종목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출시를 할 예정인데 사실 지금 밸류업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선언한 기업들 자체가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ETF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고배당 ETF랑 차이가 뭐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잠깐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재밌는 인사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자산운용의 대표가 정책 바꿨어요. 6개월 임기가 남았는데도. 근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있죠. 하나자산운용의 대표가 갑자기 왜 바뀌었느냐. 네. 하나그룹에서는 뭐 원래 8월에 정기사니까 바꿨다고 이야기하지만 ETF 때문입니다. ETF? 네. 그러니까 하나자산운용의 ETF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최근 4, 5년간에. 그래서 중간에 대표이사가 3, 4번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ETF 실적이 안 좋은 거를 대부분 책임을 물은 거죠. 원래 하나자산운용이 ETF 시장에서 마켓시어 한 5위 정도 했었는데 지금 6, 7위까지 떨어졌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증권사 이런 곳에서는 ETF를 그나마 이런 시장에서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문제는 ETF를 만든다고 해서 어떤 시장은 ETF 주도로 많이 가고 있는데 ETF를 만든다고 해서 이 밸류업 지수 ETF가 기존의 ETF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배당주는 따로 있는데 ETF로 한다고 해서 몰릴까라는 질문. 네.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우선 그 현재 밸류업 지수에 그 편입되는 기준이 수익성 자본 효율성 주주 환원인데 사실은 배당은 마지막에 있는 주주 환원만 해당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주주 환원을 되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배당도 일어나야 되고 자사주 소각도 일어나야 돼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업계 자체가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은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470개 정도 돼요. 470개. 그 470개 중에서 실제 소각하는 기업은 10%가 안 됩니다. 8.1%가 안 돼요. 그리고 470개 중에서 소각하는 기업은 한 40개 정도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기업들이 얼마나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배당을 많이 하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본질적인 질문 돌아오면 네. 밸류 외치고 자사주 소각해라 배당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안 하지? 라고 물어보면 딱 답은 하나입니다. 지배구조입니다. 자 보시면 이래요. 제가 이제 요번에 두산그룹이 합병 체를 했잖아요. 네. 두산그룹이 합병 체를 했지만 이득 보는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자, 일단 두산 파켓이라는 기업을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에서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옮겨버렸어요. 네. 그거는 했단 말이에요. 네, 합병은 하지 않지만. 자, 두산그룹에서 캐시카우, 영업이익의 93%를 차지하는 두산 파켓이 돈을 벌면 오늘 일간은 뭘 해야 어떤 식으로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급여로? 많아야지. 급여로? 네. 배당으로 가져가야 배당으로, 되겠죠. 네. 근데 배당을 많이 하면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두산 파켓이 배당을 하면 일단 네. 모회사인 두산 로보틱스로 가죠. 네. 그죠? 로보틱스가 43%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당을 1000억을 하면 430억이 로보틱스로 갑니다. 로보틱스의 대주주는 두산이에요. 두산이 67%를 가지고 있어요. 3%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로보틱스가 또 배당을 해야만이 네. 두산으로 또 돈이 가죠. 그리고 두산그룹이 그 돈에서 또 배당을 해야 오늘 일가에게 돈이 가는데 근데 오늘 일가 입장에서 잘 보시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겠죠. 네. 일단 배당을 세 번을 해야 직접적으로 돈이 와요. 그러니까 세 번을 하면 세금도 세 번 내야 돼요. 배당 소득세라는 걸 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올라오면서 계속 지분율대로 하락을 해요. 그쵸. 굳이 그렇게까지 배당을 할 필요가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돈을 이익 잉여금으로 챙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할 말이 있죠.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우리는 배당을 뭐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두산에서 오늘들 하고 싶었던 게 손자회사로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네.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당연히 자회사로 하고 싶은 거죠. 아. 그리고 또 자회사로 하면 또 하나 이득이 있죠. 근데 지주회사법에 보면 M&A를 물건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M&A를 하고 싶어도 손자회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M&A를 하려면 100%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만든 거예요. SK그룹에서. 네. 그런데 이걸 손자회사가 아니라 그냥 자회사를 만들어버리면 30% 지분 확보해도 M&A가 가능한 거예요. 그 많은 캐시를 활용하고 싶겠죠. 이 두 가지 때문에 합병을 하는 건데 자, 이런 구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밸류업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기성정결 지배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를 확보하는 이유도 사사주는 사실은 지배구조 개편에서 경영권 승계나 할 때 자사주의 마법을 부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사주를 했다가 인적 분할해서 지금처럼 전처럼 하면 자사주가 의결권 주로 환생을 해요. 네. 얼마나 이득이겠어요? 5%. 그러니까 자사주를 확보를 하지만 소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배당을 네. 하지 못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업 주수, 밸류업 주수 이야기를 하지만 네. 결국에는 전문가들은 아는 거죠. 아, 밸류업 핵심은 우리나라는 이 지배구조를 흔들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개인주주들에게 많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금융사가 자사주나 소각이나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너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걸 읽어내셔야 아 자사주 소각, 자사주를 아무리 매입해도 소각하지 않을걸? 라고 읽어내셔야 되고 그런 걸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말고 또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내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말 안착을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게 필요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근이 없다. 당근이요? 네. 네. 채찍만 있나요? 채찍도 많이 없는 것 같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는데 네. 그럴 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자사주 소각에 뭘 하면 확실하게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안 하면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네.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그러니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상장사를 선별해서 지수로 모이는 밸류업 지수를 이달 안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증시의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정부의 다양한 혜택들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